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미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 오늘 한 시간 동안 많은 분들 상담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시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하고 상담을 계속 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쉽지가 않아요. 오늘도 시장이 조금 이제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렇게 뭐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시장이 조금 조정을 주고 있거든요. 이런 시장일수록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겁니다.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지금 뭐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춰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조만간 또 올라오게 된다면 이거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판단들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보유 종목들 고민 있으시면 저와 함께 이 시간 동안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금 여러분들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참여 방법은 전화하고 유튜브 두 가지가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으시면요, 상담이 필요하신 종목은 아래 지금 전화번호 나오고 있죠. 02-3772-0269번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전화 연결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상담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데일리 TV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생방송에 접속하신 다음에 상담이 필요한 종목 있죠. 그 이름을 종목 이름과 함께 매수 가격, 비중, 순서에 맞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들도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유 종목 상담 지금부터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전화하고 유튜브 상담 둘 다 가능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어디에서 강연회 진행됐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돌아와서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저희 이번 주 주말 동안의 강연 일정 한번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자, 이번 주 주말에도요, 저희 그 멘토님들께서 각각 다른 지역에서 강연회가 또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간단하게 이번 주 주말 동안에 어디에서 강연을 하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되는 강연회는요, 창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창원 주소 나와 있죠? 지금 보시면 창원 컨벤션 센터 6층에서 강연회가 진행이 됩니다. 시간대는 1시부터 3시까지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진행되는 강연회는요, 오전 11시부터 진행됩니다. 11시부터 1시까지니까요, 시간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은 광주에서 진행되니까 광주 상공회의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강연회 오시면 제가 지금 시장이 어떻게 또 흘러갈지,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드릴 거니까 이번 주말 강연회 놓치지 마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상담에 앞서서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많이 처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가 오늘 0.6%의 하락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오늘 1% 이상의 하락이 나왔단 말이죠. 자꾸만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는데요. 과연 왜 그렇게 좀 하락이 나올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은 시총 상위주들의 힘이 굉장히 약했던 장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약했고, 거기다가 이 자동차가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자동차 섹터 역시도 오늘 힘이 좀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의 힘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좀 흘러내렸지만, 전체적으로 종목들의 분위기로 봤을 때 이게 올라가는 종목들과 떨어지는 종목들의 이 비교 대상으로 본다면 그래도 거래소 시장은 상승 종목수가 좀 더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빠졌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수가 조금 눈에 보였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 흐름이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오늘 2664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지만 2650포인트 아래로 한번 또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진다면 우리는 불안감을 느껴요. 하지만 떨어졌을 때 불안감을 느낄 필요는 없고요. 이번에 만약에 또 2650포인트 아래로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미 8월 초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던 이 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가가 급락했던 이유는 결국 미국에서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실업률이 4.3%를 기록했고, 실업률 때문에 미국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걱정으로 주가가 떨어졌단 말이죠. 자, 8월에도 그렇지만요, 이 9월에도 역시 고용보고서가 또 발표되는데, 이 고용보고서는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날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 날에도 발표가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건 4.2% 실업률을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실업률이 좀 올라가게 된다면 시장은 또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전에 이 고용으로 인해서 불안감으로 주가가 좀 흔들릴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이미 우리는 이전의 시장에서 약간의 트라우마를 좀 남겼단 말이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조금 이제 선조정이 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시장은 코스피 기준 2650포인트 아래로 좀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를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노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금리 인하는 이제 예정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그 방향은 상승으로 바뀌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떨어졌을 때를 기회로 노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 보유 종목들 상담을 해드릴 텐데,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오늘 네, 말씀하세요. 잘 보고 계시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서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삼성 SDS요. SDS. 네, 16만 4천 원에 30%예요. 16만 4천 원에 30%요? 네. 네. 아, 그래요? 네. 자, 지금 이제 삼성 SDI가 16만 4천 원이면 지금 네. 조금 위쪽에서 일단 매수를 하긴 했는데 네. 매수하고 나서부터 떨어진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래요? 네. 자, 그럼 삼성 SDI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종목이 그동안 좀 힘이 약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네. 해서 네. 빠지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당시에도 아마 올라가는 걸 좀 보고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회사는 오늘도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솔직히 SDS라는 회사를 아마 모르시진 않을 거예요. 그죠? 네. 삼성 그룹에서, 우리가 IT 서비스를 다 이 회사가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네. AI라고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네. AI 쪽, 그죠? 그와 관련해서 네. 삼성 SDS는
삼성그룹에서 AI 쪽에서는 뭐 특화되어 있는 어떤 기술력 갖고 있는 삼성이 네. AI 쪽에 그 사업을 영위할 때 SDS가 꼭 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 게 이 부분 네.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재평가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가 네. 흐름 제가 표시를 잠깐 해드렸는데 어떻게 되고 네. 있나요? 위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밀려내려오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흐름 자체가 네. 아래쪽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좀 빠지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통 주가가 네. 앞전에서 흐름을 딱 보면요. 이렇게 위쪽으로 네. 올라갔다가 밀렸고요. 네, 네. 올라갔다가 이번에 조정이 받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네. 된다면 이 조정이 끝날 무렵에 위쪽으로 올라오면 네. 이제 이 가격을 위쪽으로 한 대략 네. 한 16만 원 정도거든요. 이 가격을 넘어가면서 위쪽으로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종목은 네. 가져가셔야 되고요. 매수한 네. 가격이 16만 4천 원이면 저는 17만 원 위쪽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네, 그래서 17만 원까지. 네, 제가 보는 가격은 17만 원을 일단 먼저 가고 17만 원 네. 가격에서 거래가 네. 좀 더 들어와 준다면 이 가격 위쪽으로도 당연히 올라갈 수 있어요. 일단은 네. 제가 밑에서 사셨으니까 목표 가격은 네. 1차적으로 17만 원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17만 원 왔을 네. 때 그때 절반 정도를 먼저 덜어내시고 정리하시고 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네. 조금 더 저는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시겠죠? 네네.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괜찮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요. 저희 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매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요. 네. SK오션 플랜트요. SK오션 플랜트요? 네, 18,000원에 10%입니다. 18,000원에 10%요? 네. 자, 18,000원에 10% 매수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가격을 보니까 이게 최근에 네. 매수하신 가격은 아니네요. 아, 오래됐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되셨어요? 글쎄, 한참 됐어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최근에 들어서 조금씩 올라와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회사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아래에서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긴 한데 네. 올라가다가 살짝 조금 누워있긴 하거든요. 근데 혹시나 이 회사를 네. 매수를 하실 때 어떤 부분을 좀 보고서 매수하신 거예요? 이 회사는 어떤 걸 보고 매수하신 거예요? 뭐 수리한다고 그러고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이거 혹시 그 방송 보고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주변에서 그냥 보고 매수하신 거예요? 방송 보고 했어요. 그렇죠. 네. 네. 방송에서 좋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도. 네. 그래서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회사의 그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데 해상 구조용 파이프라든지 이제 송유관 거기 파이프를 생산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실적도 우리가 지금 점검을 좀 해드리면 아래쪽에서 순이익도 많이 늘었어요. 2023년도까지 2021년도에 적자였다가 그래서 지금 주가는 아래쪽에서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 이유가 해상 풍력 쪽과 관련된 이슈를 타고 지금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래쪽에서 이번에 올라오고 있는데 거래가 밑에서 보면은 거래가 조금씩은 들어오긴 해요. 그런데 거래가 좀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지금은 보유하시면 제가 볼 때는 18,000원 가격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할 거예요. 혹시 뭐 추가 매수를 또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뭐 그런 생각은? 네. 추가 매수 얼마나 하실 거예요? 하신다면? 한 10% 정도 더 하면 어떨까요? 제가 볼 때 10%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네. 필요하다면 5% 정도는 가능해요. 근데 네. 추가 매수 너무 일찍 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 지금 올라오고 네. 있지만 아래쪽으로 좀 눌리게 된다면 14,000원 네. 아래로 빠졌을 때 14,000원 네. 아래로 좀 빠지면 그때는 추가 매수 한 5% 정도는 가능합니다. 왜 한 번에 10%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혹시나 이제 눌렀을 때 14,000원 아래로 빠졌지만 하락이 한 번에 잡히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또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10%의 그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면 이번에 5% 정도만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4,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 5% 추가 매수하시면 아마도 이제 위쪽으로 17,000원 위쪽으로만 살짝 올라와도 아마 그 회복이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는 가정 하에 저는 17,000원을 잡아드릴 테니까 요거는 추가 매수 타임이 나오면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위쪽으로 17,000원 가격 오면은 그때 정리를 잘하고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연말까지는 가능할까요? 항상 시간을 물어보면 제가 좀 되게 난감해요.
아무도 알 수는 없거든요. 솔직히 근데 저도 말씀을 드린다면 연말 정도 안에는 저는 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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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황영호입니다.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부산 에너빌리티고요. 네. 네, 19,580원 38%입니다. 19,580원에 38%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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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이거는 매수를 혹시 뭐 7월 달에 하셨나요? 아니요, 5월부터 했었는데요. 네, 5월부터 했다는 건 그 좀 계속 모아 가셨다는 거예요? 중간에 한번 반 정도 매도했고요. 아, 그리고요? 다시 또 추가 매수를 한 부분이라서. 아, 그 수익에서 이익이 났을 때 한번 매도를 했고. 네, 좀. 그다음에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기억이 잘 안 나시나 봐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좀 말씀을 드리면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아마 매수하셨을 때는 이 원전 때문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채권 쪽에 원전 그 이슈가 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우선 대상 협상자로 지금 이제 그 선정이 되긴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수주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그 원전 관련주들이 채권 쪽에서 완벽한 수주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마도 제가 볼 때 이번 주에 채권 쪽과 관련 교류의 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동안 좀 가지 못했지만 아마 이번 주에 좀 뉴스가 좀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또 38%까지 비중을 늘리셨다고 했는데 비중은 솔직히 조금 많아요. 좀 욕심을 좀 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회사는 위쪽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2만 천 원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을 주면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좀 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이번 주에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막 이제 튀어 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추가 매수 더 이상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쨌든 이번 주에 뉴스를 좀 채권 쪽 관련 뉴스를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무난하게 또 수주가 될 것 같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저는 2만 천 원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매도만 좀 잘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조금 더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2만 천 원 정도까지 보시면 충분히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다리셨다가 2만 천 원에 매도만 잘하세요. 아시겠죠? 아, 네. 혹시 이게 중장기로 봤을 때는 괜찮을까요? 네. 아, 그래서 답변이 지금 없으셨구나. 길게 보셔가지고 또 더 높은 가격을 보시려고. 자, 근데요. 맞아요. 중장기라는 건 저는 제가 볼 때는 중장기 투자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장기라는 그 기간을 사람마다 좀 다르게 보거든요. 혹시나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중장기를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계세요? 예상하는 기간. 내년 3월은 중장기는 아니에요. 중장기까지는 아니고 장기란 말을 좀 빼야 될 것 같고요. 내년 3월 정도까지 본다고 했을 때 이 가격보다 조금 더 위에서 팔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주가라는 건 계속 올라가지만 않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기간을 본다면 만약에 이번에 이제 올라가면서 11월 달까지 주가가 2만 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1월, 2월 달에 주가가 또 빠져버리면 3월 달까지 딱 봤는데 이제 19,000 원에 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주가가 올라갔다가. 그래서 이거는 기간을 보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차라리 가격을 보고 나오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2만 천 원에 한번 정리를 했다가 그럼 계속 올라갈까요? 아니, 또 중간에 조정 나올 거예요. 그러면 빠졌을 때 다시 사도 되잖아요. 그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만 천 원에 한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빠졌을 때 다시 접근하더라도 저는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2만 천 원 저는 목표가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저희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LNF요. LNF? 네. 자, LNF 매수한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5만 원에 30%요. 15만 원에 30%요? 네. 자, 이 목소리가 되게 좀 그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목소리여서 아, 손실이시구나. 좀 직감을 좀 했는데 아 진짜 이게 보니까 매수한다부터 빠진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실적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렇죠? 네네. 네. 2분기에 그 어닝 쇼크를 기록했죠? 그리고 네. 당분간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LNF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왜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이 회사를? 그냥 지켜보다가 네. 괜찮은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그 순간부터 아주 그냥 아, 근데 이게 지금 네. 2차전지 때문에 매수하신 거죠? 네, 맞아요. 그쵸? 2차전지가 네. 2차전지 사업이 언제쯤 좋아질 것 같으세요? 뭐 그 제가 네. 짧은 소견이지만 뭐 네. 미국의 대통령 네. 뭐에 말 트럼프 대통령이 되거나 따라 뭐 되는 거에 따라서 있겠다. 이게 좀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요 그거보다 근본적인 네.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다른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죠. 만약에 트럼프 네.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그랬을 때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안 할 거고. 그죠. 그리고 네. 규제도 낮출 거라 말이죠. 그러면 굳이 네네. 전기차를 많이 생산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전기차 관련주들은 안 좋을 텐데.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바뀐 것도 아닌데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근본적인 원인이 실적인 거예요. 어닝 쇼크 기록했죠. 실적이 돌아서지 네. 않는다라고 하면 주가는 더 빠질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전기차들이 많이 안 팔리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네네. 지금 이거를 캐즘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캐즘 현상일지 아닐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이번 뭐 전기차가 아니라 사실 솔직히 우리가 대부분 다 배터리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단 말이죠. LNF 같은 경우도 양극화 물질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배터리 네. 쪽에 이제 문제란 말이죠.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가가 우리가 리튬 가격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삼원계 배터리인 이제 니켈도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리튬 배터리는 리튬이 이제 원료고 그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니켈이 원료거든요. 원료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해요. 그럼 배터리 가격이 시세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조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적자를 계속 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도 수요가 지금 회복될 조짐은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기대감과 실적의 괴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 종목은 LNF는 제가 볼 때 이번에 하락이 잡힌 것 같지만 이것도 지난번처럼 잠깐 이렇게 하락 잡히고 나서 다시 또 떨어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비중이 좀 많으신데 그래서 걱정이 네. 제가 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중이 좀 많으니까 지금도 팔긴 좀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네. 이번에 반등이 얼마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2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고 13만 원 정도까지 이 안에서 반등이 나왔을 네. 때 그때 결정을 내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가격이 딱 오잖아요. 그럼 바로 팔지 네. 마시고 그때 한번 네.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이제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이제 네. 그 분위기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일단 12만 원, 13만 원 이 가격 도달하면 다시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다음에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경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네, 롯데 이노베이트. 네. 3만 900원에 10%입니다. 3만 900원에 10%요? 네. 근데 자, 이게 한 서너 달 전에 샀거든요. 3-4개월 전에. 얼마 전에 네. 잠시 올라갔다가 또 확 꺼져버리네요. 근데 왜 그 안 파셨나요? 안 파신 이유가 있어요? 안 파란 게 아니고. 네. 못 봤어요? 놓쳐버렸어요. 놓쳤다는 게 그 봤는데 못 파신 거예요? 그날은 보고 계셨었어요? 아니요, 그날도 못 보셨어요? 올라온 걸? 그 다음 날 봤어요, 떨어질 때? 네. 그 다음 날이라도 사실 파셨어야 돼요. 그렇네요, 그렇게.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잠시 올랐다가 확 빠져요, 이게? 지난번에 이제 메타버스 이슈가 한번 있어가지고 한번 주가가 올라갔던 거예요. 뉴스는 혹시 보셨나요? 뉴스 안 보셨죠? 네. 이게 그 주식을 사놓고 평소에 그 주식과 그 종목과 관련된 그 뉴스들을 점검을 안 하시죠?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돈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건 간단한 뉴스들은 왜 올랐는지 올라갔을 때 뉴스가 나온 걸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롯데 이노베이트가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죠? 메타버스. 네네. 네.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제 칼리버스 관련해서 뉴스가 한번 나왔어요. 메타버스 플랫폼 칼리버스를 론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기대감으로 잠깐 올라가긴 했는데 솔직히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예전에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다 빠져 있잖아요. 요즘에 메타버스 테마가 지금 돌진 않아요. 메타버스 NFT 그리고 게임주들조차 지금 흐름이 안 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이게 뉴스로 반등 나왔을 때 좀 팔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 기회를 좀 놓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회사의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거래가 지금 보면은 이제 적지가 않거든요. 떨어질 때. 그래서 이미 한번 지난번에 올라갔던 이 자리에서 매수했던 그 물량들이 싹 다 빠져버렸어요. 단타로. 그래서 지금은 그 하락이 아래쪽에서 보시면 23,000원까지 또는 23,000원 아래쪽까지 다시 한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 종목은 평소에 좀 지켜보셨다가 이번에 좀 좋은 기회였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 팔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3만 원 부근에서 매수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반등 주면 저는 29,000원 정도 선에서 반등 주면 그때 저는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언제쯤 조금 더 살까요? 추가 매수는 저는 권해드리진 않아요. 추가 매수하고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손실이 더 커질 텐데. 저는 지금 이 가격이 만약에요. 롯데이노베이트를 5만 원이라든지 아니면 4만 5천 원 이런 가격에서 매수하셨다면 그러면 추가 매수를 어떻게든 해가지고 손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빠져나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매수한 가격하고 현재 가격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반등을 줬을 때 제가 목표 가격은 29,000원 잡아드렸지만 29,000원까지 올랐을 때 지금 앞전에서 반등 나온 것처럼 이 위쪽으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럼 그때 팔고 나오시면 되거든요. 일단 29,000원 왔을 때는 그때는 팔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번에 올라오면 잘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아예 저점까지 내려가도 추가 매수는 하지 말까요? 그러면 아예 저점이라는 건 얼마가 저점일까요? 23,000원 그 전 저점이요. 지금 보시면 예전에 17,0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저점이 2만 원 그 저점이 아니라 17,000원이 저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이 안 잡힌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가 답이 아니에요, 지금 이 종목은. 네, 그래서 반등이 그 전에 나와주면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추가 매수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요, 이 회사가 주가가 2만 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신청해 주신다면 제가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2만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추가 매수를 미리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요, 이번 상담은 유튜브 상담을 좀 진행해 볼게요.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SK 볼게요. SK 매수한 가격이 179,000원이고요. 그리고 비중이 현재 15%. 매수가까지 기다려도 될지, 아니면 반등 시 매도를 해야 될지. 자, 이 부분 질문 주셨네요. 179,000원이면 일단은 매수 가격이 거의 18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6월 달에 한번 주가가 좀 반등 나왔잖아요. 그때 매수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런데 SK는 지금 이제 그룹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온과 관련된 소송 문제가 좀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가의 변동폭을 좀 만들어냈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재료 소멸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3%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SK 주가가 반등이 이 종목만 반등이 나온 건 아니에요. SK도 그렇지만요. 오늘 지주사들이죠. LG도 그렇고요. 뭐 두산부터 해서 지주사 관련주들이 이제 주가가 좀 반응이 나왔는데 밸류업 지수가 이 만들어진다는 이제 발표가 된다는 그 뉴스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이제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된다면 거기에 있어서 이제 지주사들이 이익을 좀 볼 수 있다. 수혜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은 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SK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 이번에 반등 줄 때 너무 좀 빨리 정리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13만 원 정도에까지 저점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위쪽으로 올려주는 반등이 조금 길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18만 원 가격은 도달 못할 가격이 아니라서 저는 이거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매수가 회복됐을 때 그때 파세요.
저는 그래서 목표 가격은 매수가까지 기다리자 보자. 그래서 18만 원 목표 주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자 유튜브 종목인데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 오늘 이 종목이 하락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26만 원이고요. 비중은 20%.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일단 지금 26만 원의 가격이면 위쪽에서 이게 최근에 사셨나요? 올라갈 때? 이게 아니라면 이전에 이제 사셨던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이제 이번에 올라갔을 때 매수하셨다면 이제 타이밍상으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이 고점이 막혔던 자리예요. 26만 원 자리가.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갔지만 밑으로 떨어진 이상 올라가면 26만 원이 또 막혀요.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보유했다면 그 전에 사셨다면 이제 한번 파셨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사셨다면 타이밍이 좀 잘못된 거죠. 이게 음봉이 나왔잖아요. 일단은 현대차도 지금은 이제 아래쪽으로 꺾이는 신호가 좀 있어서 아래쪽으로 본다면 22만 원 자리까지 밀려 내려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아래쪽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22만 원에 저점이 잡힐 수 있을까? 만약에 22만 원을 깨게 된다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22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하락이 잡힐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이 있어도 조금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비중이 20%라서 뭐 추가로 이걸 더 매수하시는 건 조금 힘들어 보이고 다만 매도가는 26만 원을 잡으셔야 돼요. 매수가에서 반등 주면 탈출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22만 원 정도까지 눌릴 수 있다. 다만 거기서 추가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요. 목표 가격은 26만 원에서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 역시 유튜브 종목인데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매수 가격은 17만 3천 원이에요. 비중은 70%. 굉장히 많이 사셨네요. 자, 17만 3천 원이면 이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이 급락하기 직전의 가격이고요. 이때는 이제 어닝 쇼크에 대한 그 어떤 우려감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급락이 한번 나왔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22만 원까지 떨어졌다는 건 정말 많이 떨어진 거고요. 다만 이게 왜 70%를 그때 사셨을까요? 만약에 70%까지 사지 않았다면 차라리 추가 매수 단가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거 기회조차 없어요. 70%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추가 매수해도 단가는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이번에 저점 한번 잡았잖아요. 최근 들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반등이 조금씩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화장품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실적도 분명히 일시적인 어떤 실적 우려가 있지만 결국은 화장품 섹터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실적 때문에 쇼크가 실적 우려 때문에 빠졌다. 이거 너무 심하게 빠진 거라 저는 아모레퍼시픽은 회복이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일단 위쪽으로는요 17만 원까지 먼저 보시고요. 17만 원까지 왔다면 저는 17만 3천 원, 18만 원까지도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라 다만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겁니다. 뭐 목표 가격은 일단 매수가 회복되면은 정리하겠다 생각하시고 좀 기다려 보시고 저는 일단 매수가까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시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에요? LG 이노텍 25만 8천 원이고요. 네. 매수가는요? 그리고 비중은 20%입니다. 비중 20%고 지금 네. 오늘 이 회사가 급락이 나와가지고 네, 그쵸? 맞습니다. 네네. 아, 25만 8천 원이면? 근데 오늘, 네. 오늘 끝난 가격이네요, 매수 가격이? 8월 29일 날에 매수했어요. 수익 났다가 그냥 다시 회복이 되고 네. 원점으로 가버렸네요. 네. 네. 이거 혹시 네, 오늘 왜 빠졌는지 혹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화일 같은 날에 또 그 3단 폴더폰 네, 발표이라고 겹치는 데다가 뭐 중국에서 아이폰 뭐 금지령 뭐 확인되지 않은 거지만 그런 네. 부분까지 있다고 해가지고 네, 정확히 지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네, 네. 이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왜 빠졌는지 왜 올라갔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지금 LG이노텍은 이번에 화웨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네. 보통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이제 그 네, 애플이 네. 네. 사실 스마트폰 시장을 거의 뭐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거의 양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근데 네, 네, 삼성전자 네. 신제품 출시될 때 애플이 신제품 네. 출시하나요?
안 하거든요. 안 하죠. 네, 네. 서로 피해가요. 우리가 네네. 그 우리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그 보면은 네네. 가수들도 신곡을 낼 때, 그죠? 발표할 때 그 컴백을 할 때도 그 웬만하면 좀 피해서 한단 말이죠. 경쟁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렇죠. 이것도 네네. 마찬가지예요. 화웨이가 이번에 네네. 대놓고 지금 애플을 출시일에 맞췄다는 건 미국이 네네. 미국과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사실 그 네, 경제적인 전쟁을 하고 있죠. 네. 그거 네네. 의도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네네. 이제 미국이 많이 견제하고 있고 이제 그 중국에서는 애플이 중국 시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시죠? 판매량도 되게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맞아요. 신제품 출시했을 때 그만큼 또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이제 애플도 중국을 항상 눈치를 많이 봐요. 근데 이번에 화웨이가 출시된다면 당연히 네. 아이폰보다는 화웨이를 의도적으로 구매를 많이 독촉을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애플은 그만큼 피해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오늘 주가가 또 떨어지긴 했지만요. 하락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일고요. 이게 내일 만약에 내일 반등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일 반등 주고 다음 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조정이 아직은 이제 그 중국 쪽에서의 반응이 아직은 안 나왔으니까 그 전에는 뭔가 좀 계속 이제 걱정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런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LG노트는 이번에 한 27만 원에 잠깐의 반등은 좀 나오긴 할 겁니다. 그래서 반등 줬을 때 27만 원 부분에 한번 정리를 했다가 이 상황이 좀 진정되면 다시 그때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일 반등 나오면 좋겠죠. 일단 많이 빠졌으니까 내일 반등 한번 기대해 보고요. 근데 오늘 제가 보니 이제 한번 시간에 단위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네, 약간 플러스 500원인가 얼마 플러스 0.1% 조금 올랐네요. 아마도 기대감일 것 같은데 내일 만약에 반등 주면 어쨌든 이익인 거잖아요. 내일 뭐 27만 원까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일 반등 줬을 때 좀 한번 정리했다가 나중에 한번 다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저희 다음 종목 한번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종목인가요? HLB 생명과학이고요. 15,000원에 15%. 12,000원에 15%요? 15,000원. 아, 15,000원이요? 예, 자, 지금 15,000원이면 위쪽에서 사셨잖아요. 제가 원래는 18,000 몇백 원에 사서 제가 추매해갖고 단가를 좀 내려놨어요. 18,000원에 샀는데 단가를 낮추신 거예요? 네네. 아, 그래도 지금 아직도 좀 손실이 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볼 때 HLB 쪽이 지난번에 FDA 승인이 좀 이제 무산되면서 그죠? 간암 신약이 무산되면서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조만간 반응이 좀 올 수 있는 뉴스들이 좀 있어요. 이번 주에 이제 폐암학회라는 게 있어요. 폐암학회라는 게 있고 또 이제 3대 암학회가 이번에 또 이제 그 예정이 되어 있어요. 9월 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HLB의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무산됐던 그 신약에 대해서도 이번 발표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HLB 생명과학은 지금 지난번에 이 악재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게 하락이 이미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매수가 정도가 15,000원이라고 했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이번에 좀 주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왜냐면 그럼 15,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번에 시세가 나올 것 같아서 지난번에 간암 신약도 무산됐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반등 줄 때 저는 15,000원이 딱 아니어도 14,000원 위쪽으로 반등 주면 그때 빠져나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15,000원 밑으로라도. 네, 일단 14,000원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강하면 15,000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14,000원 그 자리가 저는 중요한 자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14,000원 진입하면 그때는 이제 매도를 해서 좀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죠. 이상 오면 매도하는 거로. 이게 아마 9월 정도 안에서 좀 뉴스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긴 해요. 단가가 안 오더라도 그냥 팔아야 되겠네요. 단가가 안 오더라도 이제 정리하셔도 되지만 아마도 14,000원 진입하면
단가 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 그래요? 그때 한번 봐야 돼요. 보유. 네. 보유. 지금 보유하셔야죠. 그러니까 막 14,000 아,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14,000 딱 오면 이 기업이 올라가면 막 상한가도 막 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변동성이 네. 올라갈 때 커요. 그러니까 14,000원 진입했을 때부터 매도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명메터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하나 시스템 18,200원에 10% 샀는데, 2만 너무 갈라나 모르겠어요. 하나 시스템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네. 말씀하세요. 아, 2만 넘어갈지 먼저 갔는데도. 2만 원이 넘어갈지? 네. 지금 일단 매수가보다 위쪽에 있어요. 네. 그쵸? 네. 그럼 지금 하나 시스템은 지금 뭐 혹시 어떤 방산주인 걸 알고 계시죠? 네. 그치,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나 시스템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신 거예요? 되게 좋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많다 그랬어요. 아, 그래 좋다 그래서 사셨어요? 지금 하나 시스템이요. 방산주들은 9월 달에 이 재료가 좀 많이 있어요. 방산 전시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이번 주에 방산 전시회를 해요. 그런데 폴란드는 우리나라 그 방산 쪽에 무기의 최대 수출국이에요. 그래서 폴란드에서 방산 전시를 한다는 건 거기에 전시했을 때 뭔가 좀 이제 좋아 보이는 무기에 대해서 수출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폴란드뿐 아니라 9월 달에는 폴란드에 이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방산 전시회가 계속 연이어서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방산 기업들은 주목을 많이 받게 될 거고 뉴스도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위쪽으로 2만 원짜리는 저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쪽으로 제가 보는 가격은 일단 2만 1천 원 정도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중간에 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으니까 2만 500원 넘어갔을 때 그때 정리하고 나온다 생각하시면 저는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목표 가격은 2만 5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위로 올라오면 수익 잘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메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어떤 종목인가요? 라메디텍이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0%에 14,600원이요. 30%에 13,000? 14,600원. 14,600원이요. 네, 근데 오늘 상가갈 줄 알고 제가 안 팔았었는데 네.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게 지금 오늘 상한가는 안 갔고요. 네. 23% 정도까지 올라갔네요. 그죠? 네네. 이 회사가 지금 보니까 이제 초소형 레이저, 고출력 레이저, 원청 기술을 보유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그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너무. 오늘 올라갔지만요. 지금 시간에서도 네. 지금 조금 올라가긴 했어요. 그런데 항상 주가가 이 회사가요. 지난 이제 6월 달에 지금 보시면 이제 상장이 됐거든요. 6월에 상장되고 나서 그 처음에 상장됐을 때 초기의 가격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예. 올라가면 아마도 2만 원에서 아마 이 구간에서는 매도가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2만 원까지 보는데 그 갈 수 있을까요? 2만 원 전부터 매도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욕심부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일단 내일부터 해서 오늘 종가가 16,900원인데 17,000원 위로 올라가면 그냥 저는 정리 수익 지금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17,000원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그냥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17,000원 넘어가면요. 네. 그게 또 기다렸다가 또 빠져버리면 이것도 못 팔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어쨌든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직은 좀 가늠이 되진 않는데 항상 이렇게 그 처음에 첫날에 그 고가를 밑돌았던 종목은 올라갔다가 빠지면 밑으로 좀 많이 빠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료가 나와서 이제 이익 중이시니까 수익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팔기 전까지 수익이 아니잖아요. 예, 비중도 30%인데. 일단은 저는 이제 17,000원 위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내가 최고점에서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17,000원 위쪽으로 올라가는 순간부터 이게 분할로 매도를 하세요. 10% 매도했다가 좀 지켜봤다가 또 10% 매도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2만 원까지는 보지 말라 이거죠?
가격이 2만 원에 갈지 아니면 19,000원에서 내려가면 네네. 그러면 또 못 팔 수도 있으니까 네네. 네, 욕심 내면 안 돼요 이거는.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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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전공인가요? 오리엔탈 전공. 오리엔탈 전공이요? 예, 예. 매수 가격 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800원. 4,800원이고요, 비중은요? 30%요. 30%? 아, 이거 8월 달에 매수하신 거 맞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3년, 4년 됐어요. 오, 그래요? 네. 그러면 최근에 매수가 그때, 위쪽으로 올라갔는데. 아, 그러니까 그때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네? 타이밍을 놓쳤다고요? 팔았어요. 네, 팔았어야 되는데. 네. 못 팔아가지고. 거의 앞으로 조선 그 기자재 좋다고 자꾸 말씀을 하셔서. 네. 아니, 좋은 것도 좋은 네. 거지만 이미 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네, 지금 2023년도에 최고점이 여기였는데 그걸 넘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2021년도에 이 2021년도에 시장이 어땠나요? 2021년도 시장 굉장히 좋았죠. 그죠? 그때 거의 그 맞먹는 어떤 그 고가까지 올라왔다는 건 아, 이걸 왜 안 파셨을까요? 아, 좋은 기회를 놓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조선 기자재, 네. 아, 물론 좋아요. 조선주들도 네. 수주 많고 기자재들도 역시 덩달아서 좋아질 거다? 네, 맞아요. 근데 그건 지금 현재의 상황인 거예요. 앞으로는 또 달라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조선주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 봐봐요. 자, 삼성중공업 조선주 대표주 아닙니까? 이 종목도 지금 최근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떨어지고 있죠? 좋은데 왜 떨어져요? 지난번에도 2013년도에 고점 찍고 왜 떨어졌습니까? 수주 많다고 했는데 이렇게 떨어진 거 봐봐요. 몇 개월이에요 이게? 거의 1년이에요 가까이.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이제 어쨌든 좋다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으로 못 파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요. 팔아야 될 때는 확실하게 좀 팔 필요가 있어요. 이 종목은 이번에 네. 떨어졌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네. 하락을 본다면 자 아래쪽에서 네. 지금 흐름을 지금 타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라 자, 이렇게 네. 지금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래쪽으로는 아무래도 이번에 하락이 나오면 4,000원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4,000원 떨어지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근데 반등이 나오면 이때 위쪽에서 네. 저는 4,500원 정도에서는 탈출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목표 가격은 기다렸는데요. 네. 4,500원. 왜냐면 또 그러다가 3년을 또 기다려야 될지 모르잖아요. 아, 그래요? 네, 위로 올라갔을 때 팔고 내려가면 다시 사세요, 차라리. 네, 그래서 이번에 목표 가격 4,500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늦은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목요일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